가는 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 YTN이 뉴스 특보로 전해드리고 있는 북한의 인자 장성택 실각설에 대해서는요, 잠시 뒤에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박사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 정면 승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이것이었죠. 12.3 부동산 후속 조치 효과가 있을까였는데요. 몇 분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no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은 계속해서 빚만 쌓여가는 것 아닙니까?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셨고 또 다른 분은 yes입니다. 수도권에는 매매가 늘어나고 또 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으니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게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네, 모두 감사하고요.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대인 소장의 새로운 책이죠. 선대인 저자의 미친 부동산을 말한다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물정 공구사업원이고요. 잠시 뒤에는 스포츠 뉴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의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지난 9월에 부상을 당했었는데 이제 완쾌돼서 출전하나 보죠? 네, 자그레브 대회라는 그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오늘 출국을 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이 대회가 한국 시간으로는 6일과 7일 밤에 열립니다. 당초 김연아가 내년 초에 이 소치올림픽 직전까지 올 시즌 그랑프리 대회를 소화를 할 예정이었는데 네. 지난 9월에 좀 갑작스럽게 오른발 부상을 당하면서 계획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랑프리 시리즈는 포기하고요. 이 B급 대회인 골든스핀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번 대회가 소치올림픽 전까지 김연아가 유일하게 참가하는 실전 리허설입니다. 올림픽 시즌 준비가 이 다른 선수들에 비하면은 지금 이제 현재 시점이 한 2, 3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선도 있긴 있지만 오늘 출국장에 나타난 김연아가 아주 여유 넘치고 자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네,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부담 없고 마음도 가볍고 이미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 꿈을 이뤘기 때문에 올림픽 결과 욕심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올 시즌 새 프로그램인데요. 아, 여기 대해서는 대회 때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입을 꽉 다물었네요. 네, 이번 대회가 B급 대회이긴 하지만 일본의 안도 미키 또 러시아의 신성으로 불리는 엘리자베타 툭타미셰바도 참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높은 대회로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이 기자가 B급 대회라고 말을 했는데 출전하는 선수들을 보니까 뭐 안도 미키 선수도 있고 B급 대회 같지가 않아요. 네. 네, 오히려 그랑프리 파이널이 이 대회보다 관심을 더 좀 덜 받는 게 아니냐는 이 피격의 걱정을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역전이 그렇겠네요. 됐습니다. 네. 네. 김연아 선수가 이번 대회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여줄지 이게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자, 오늘 프로축구 시상식이 열렸죠? 네. 올해 프로축구를 결산하는 자리인데요. 최고의 영예인 MVP는 울산 김신욱 선수가 차지를 했습니다. 기자단 투표 113표 중에서 90표를 이 몰표를 받았는데요. 울산은 준우승팀이죠. 올해 준우승팀에서 MVP가 나온 게 프로축구에서 역대 세 번째입니다. 올해는 이 포항이 정규리그 마지막 날 극적으로 역전우승을 했기 때문에요. 시즌 내내 꾸준한 활약을 한 건 김신욱이 조금 더 돋보였고 또 포항 팀 컬러가 특출난 스타 한 명한테 의존하지 않고 좀 팀플레이 를 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개인상인 MVP는 김신욱한테 이 표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우승팀인 포항의 MVP 후보 이명주 선수는 12표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김신욱 선수가 올 시즌 그 여름 대표팀에서 이 헤딩 공격만 할 줄 아는 선수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 그렇죠. 개인 트레이너까지 두고 훈련을 거듭하면서 사실 머리보다 발을 더 잘 쓰는 선수로 거듭났고요.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19골을 넣었지만 같은 기록을 낸 이 서울 대한보다 출전 경기 수가 많아서 득점왕을 좀 아쉽게 내줬습니다. 득점왕도 내주고 우승도 내줬던 아쉬움 오늘 MVP로 풀었고요. 신인상인 영플레이어상은 포항 고무열 선수 그리고 올해의 감독상은 포항의 황선홍 감독이 받았습니다. 혹시 이은경 기자도 투표하셨어요? 예, 저희는 그 팀으로 다 같이 하기 때문에요. 그래요? 예, 저 혼자 네. 한 투표는 아니었고요. 네, 네 저희도 그렇군요.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네. 네. 김신욱 선수에게 몰표를 줬나 보죠. 아, 글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소식 간단히 전해 주시죠.
네,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가요. 그 지난 주말에 열렸던 14라운드의 베스트 11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 레버쿠젠의 손흥민이 여기 공격수 부문에서 이 도르트문트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하고 나란히 뽑혔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이제 현재 11골로 리그 득점에 올라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하고 나란히 올랐다는 것도 굉장히 손흥민 선수 활약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지난 1일에 열렸던 뉘른베르크전에서 손흥민이 이 두 골 몰아친 게 이번 그 결정에 굉장히 좀 영향 미쳤습니다. 이 경기 후에 독일 언론의 각종 평점에서 손흥민 최고 점수 받았고요. 손흥민이 분데스리가 14라운드 최고의 선수 후보에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예,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서부간 선도로의 경우는 신정교부터 성산대교 사이로 양방향 교통량이 많은 가운데 시속 20km 미만 정체를 보이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는 철산대교 부근에서 다시금 속도가 떨어집니다. 국회대로 인천 쪽으로는 목동교 위에서 밀리고 있는데 이어지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정체가 모두 풀렸고 서울 쪽으로만 가좌 부근 그리고 신월 부근에서 각각 3km 구간씩 밀립니다. 옆에 제2경인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 문학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3km 구간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판교 부근 그리고 조남에서 도리 사이 시흥에서 송내까지 모두 12km 구간 정체로 이어지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멀리 홍성 부근 1차로에서 적재물 배출을 도로에 쏟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부근 일대로 이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팔곡부터 서서울 요금속 까지도 다시금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서울 다 가서도 일찍과 금천 사이로 정체입니다. 보다 정확한 교통 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 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긴급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고모부죠. 장성택 부위원장이 실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실각설을 특보로 전해드렸었는데 세종연구소의 홍현희 박사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성태 부위원장 북한의 2인자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네, 최근 실각했다라고 국정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예상이 가능했던 겁니까? 아니면은 진짜 실각했다면은 갑작스러운 건가요? 금년 한 2월경부터 장성택의 김정은 수행 실적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네. 제가 작년만 하더라도 굉장히 김정은과 자주 다녔는데, 예. 금년 2월부터, 김정은을 많이 수행할수록 이제 권력이 센 거거든요. 네. 그런데, 금년 2월경부터, 점점 횟수가 줄어들었는데, 지금 이 국정원에서 정청래 의원한테 알려준 바에 의하면은 네. 이 그 장성택이 노동당의 행정부의 부장이거든요. 예. 그 당의 이제 부장인데 네. 그 부의 제일 부부장인 이용하와 예. 부부장인 장수길. 그러니까 그 부의 2인자, 3인자가 11월 중순에 처형당했다는 겁니다. 네. 그거는 우연이라고 볼기는 어렵고요. 아. 그리고 장성택 자신이 뭐 어떻게 됐다는 거는 지금 확인 안 되고 있는데 네. 한 달 이상 이제 장성택에 대한 뉴스가 전혀 없어졌죠. 예. 그러니까 장성택이 실각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네. 일단 사실관계에서 북한을 직접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만은 일단 네. 장성택이 이끄는 행정부에 있는 오른팔 왼팔 스텝이 공개 처형을 당했을 가능성은 아주 높고 네. 그다음에 장성택이 실각했느냐 여부는 확인은 안 됐지만 그 가능성도 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내일이나 모레라도 장성택이 뭐 나타나서 뭐 김정은하고 어딜 간다든지 그러면은 예. 이게 좀 오류라는 게 드러나겠지만 네.
대체로 실각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이 실각과 관련한 설에서 이제 혐의가 반당 혐의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반당 혐의라는 게 뭡니까? 그건 북한은 국가보다도 당이 더 위에 있는 거거든요. 노동당이요? 그렇죠. 노동당이 네. 있고 나서 이제 북한이란 나라가 생겼기 때문에 네. 그 당이 모든 권력의 지상이죠. 그런데 당에 대해서 반대 행위를 했다. 이거는 뭐 우리도 치면은 뭐 국가의 반역죄 이상의 혐의라고 이제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가장 심한 벌을 받아서 처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장성택의 신복에 비리가 드러나서 그 비리를 문제 삼아서 반당행위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당을 그 제목으로 걸었다는 거는 벌써 이건 살려두기 어려운 그런 최고의 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관리를 부실했던 장성택도 당연히 처벌을 받았겠죠. 물론 고모를 배려한다면 네. 장성택 자신은 처형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이제 크지만 예. 일단 모든 권력에서 권력을 다 내놓게 모든 보직을 다 박탈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예, 장성택이 고모부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의 네? 고모부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김정희하고 좀 사이가 예전부터 안 좋았다라고 하거든요. 아, 네, 딸이 하나 있는데 네. 딸이 프랑스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라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예. 사실은 김정은으로서는 장성택이 뭐 자기 자식도 없는데 북한처럼 이제 왕조 국가에서 예. 장씨 집안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 이런 거는 아닐 거라고 이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장성택의 존재라는 것이 자기가 네. 집권할 때까지는 상당히 필요한 존재였겠지만 네. 지금 자신의 어떤 홀로서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햇빛을 좀 가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최룡해라고 하는 최연 국가보위상 최연의 아들이죠. 김일성하고 가까운 사이였던 최연의 아들인 최룡해가 이제 북한의 2인자인데 예. 최룡해는 이제 군을 대표하고 그 군과 장성택으로 대변되는 개혁파 간의 다툼에서 장성택이 이제 실각을 했다. 이렇게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군, 그리고 개혁파의 상징으로 보여지는 장성택과의 대립, 대결에서 장성택이 실각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네. 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관심은 역시 군이 이렇게 되면 부상하면은 이 남북 관계가 더 어렵고 혹시라도 도발이라도 하지 않을까 이런 걸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그 군부가 힘을 얻게 되면 임지상정이 주변에 전부 군인들만 있으면 아무래도 대외 강경책을 쓸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아지리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특히 장성택은 2002년에 남한도 방문했고요. 네. 남한의 발전상도 다 보고 왔고 네. 북중 경협을 다 장성택이 주도해 왔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중국과의 관계가 이걸로 인해서 당장이 나빠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가고 경제 살리기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하나의 사건은 후퇴하는 측면이다. 이렇게 일단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북한의 대중국 정책, 중국과 네. 북한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네요. 거기도 아무래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두기는 할 텐데 그렇다고 해도 뭐 북한이란 나라는 김정은의 나라니까요. 아. 당에 또 중국 관련해서 업무 보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러니까 장성택 하나 뭐 실각시켰다고 북중 관계가 그걸로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그 영향이 네. 결정적이거나 그렇지 상당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렇네요. 남북 관계는 어떨까요? 현재 남북 관계 보면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아직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데 이 영향이 더 커서 더 나빠질까요? 아무래도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14개 경제구를 새로 이제 신설하고 마식령 스키장도 하고 또 여기저기 이제 관광 개발을 하려고 외국에도
특히 중국 같은 데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남한에 대해서도 좀 투자 좀 해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변수가 남북관계에 뭐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남북관계 물러나갔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 남북관계는 지금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 이런 그 남북 경협의 사실은 넘어서야 될 이런 장애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남북 관계가 안 되고 있는 것이지 굳이 뭐 장성택이 뭐 더 힘을 얻었다고 남북 관계가 꼭 되고 그렇게 파악하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오히려 이 김정은 정권이 지금 경제 살리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와중에 그야말로 생경한 권력 투쟁으로 장성택을 제거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은 판단인 것 같고요. 네. 한마디로 김정은이 자신의 권위를 더 확고히 하는 그런 방안으로 장성택을 제거한 것이지, 대역파를 제거해서 이제 강경책을 쓰기 위해서 장성택을 제거한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하기에 따라서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가 더 확고해졌다. 그러면 대북 관계도 더 이 의사 결정 과정이 더 단순해지면서 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더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설명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남북 관계를 지금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그 5.24 조치라든지 금강산 관광 이게 돼야 되는데 이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 문제가 있고요. 예. 금강산 관광 재개는 이 관광객 살해 사건에 대한 북한의 해명이나 사과 이런 그리고 신변 안전 조치 이런 게 필요한데 예. 이럴 경우에 서로가 지금 일종의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대통령과 좀 지근거리에 있는 분 대통령과 좀 자주 만날 수 있는 분을 특사로 북한에 보내서 예. 북한에게 먼저 선행 조치로 우리 정부가 5.24 조치를 완화하거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모종의 조치를 취해지면 우리도 풀겠다라고 해서 첫 단추를 끼기만 하면 남북관계도 좋아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좀 한다면 지금 일본이나 중국도 지금 뭐 방공식별구역의 집단자위권이다. 또 미국은 또 일본을 지원하고 중국과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상당히 우리 국가 국군을 지금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북한의 이렇게 권력 내부가 요동칠 때는 거꾸로 남북관계를 이 바로잡음으로써 우리가 대외정책을 하거나 외교 비용도 줄이고 당당한 외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는다는 측면에서 북한을 관리하고 또 우리의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핵 문제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정부가 조금 북한보다 형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아니면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이미 이겼다. 경제적으로 20배, 30배 앞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한 발만 양보한다면 북한도 응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우리가 좀 더 주도권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북관계를 긍정적으로 풀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시네요. 네. 또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보수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보수층에서는 우리 대통령을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조금 유화적으로 한다 그래도 대통령을 의심하거나 하진 않죠. 그러니까 진보 대통령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는 더 적임자일 수 있다. 이런 측면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홍 박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의 홍현희 박사였습니다.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 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보험. 네, 북한 사정이 이렇게 복잡하죠. 그리고 또 우리 국내 경제에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12.3 부동산 후속 조치 효과가 있을까요?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에 있는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 4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4, 6, 24, 4, 5, 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5분에 한 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1년만 빨리 치료해도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와 가족 모두 치매 상담 콜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 가족의 미래를 바꿉니다. 18세부터 99세까지, 99세까지 팔팔하게 1899-9988 치매 상담 콜센터로 전화주세요. 이 캠페인은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엽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요, 울산 방구대 암각화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아주 많이 발견됐는데 이 문제, 그리고 쌍용차 노사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가슴이 잡는 이순재, 신구입니다. 아, 보일러가 따뜻하기만 하면 장땡이야? 가슴이 어떡할 거야? 하늘에서 뚝 떨어져? 그러니까 귀뚜라미로 잡으세요. 힘은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아, 뭘 따져. 보일러면 귀뚜라미지. 네,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보 285호로 지정된 곳이 울산 반구대 암각화인데요. 이 주변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무려 81개나 발견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굴된 지점에는 암각화 보존을 위해서 설치된 이동식 임수 방수벽 시스템인 이른바 카이네틱 댐이라는 것이 건설될 지점이라서 댐 건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이런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공룡 발자국 화석이 어느 정도의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인지 현장에서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인종덕 학예연구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임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구대 암각화, 많은 분들이 암각화 이제 아시고 또 댐이 건설된다. 그래서 이제 논란도 많았는데 이번에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석,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발견됐습니까? 예, 저희가 지난 그 8월 30일부터요. 예. 그 암각화 인근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 과정이 좀 시작됐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공룡 발자국을 목표로 했던 작업은 아니었고요. 네. 이제 고고학적 유구나 아니면 추가적인 암각화와 관련된 그 역사적인 유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네. 약 10월 20일경에 예. 이렇게 공룡 발자국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공룡 발자국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요. 네. 기존에는 이제 유로가 이제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물의 흐름을 좀 바꿔가면서 네. 하상에 있는 퇴적층을 좀 제거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공룡 발자국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쪽에 이제 물이 있기 때문에 이 발견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았겠어요? 예, 일단 이제 기존의 하천수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이 이제 좀 우회할 수 있도록 장치를 좀 만들었고요. 네. 그 밑에 이제 퇴적되어 있는 지층들에 있는 퇴적물들을 이제 모두 제거하고 또 물로 청소를 하고 하상에 있는 발자국 흔적들을 좀 찾아내는 작업이 좀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 이게 공룡 화석이다. 이걸 딱 어떻게 알아낼 수 있지요? 아, 뭐, 그거는 이미 그 대곡천 일대에는요. 네. 열 곳이 넘는 곳에서 발자국 화석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 연구가 좀 많이 되어 있었고요. 예. 일반적으로 공룡 발자국이라고 알 수 있을 것은 이제 저희들이 규칙성을 봅니다. 아. 이제 왼쪽 오른쪽 발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그 다음 발에가 있는 보폭 같은 경우를 재게 되면은요. 네. 이제 꾸준하게 규칙성을 이루면서 좌우가 이제 지나간 길을 보면서 이제 보행률을 확인하게 되면 네. 이제 공룡 발자국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공룡 발가락에 이제 흔적 같은 경우가 발톱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번 경우에는 이제 보행렬 발자국도 많이 나왔고 또 이제 아이솔레이트된 이제 낱개로 나와 있는 발자국도 여러 점이 나왔습니다. 총 81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공룡 그러면 뭐 초식 공룡이다, 뭐 육식 공룡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떤 종류의 공룡인지도 확인이 됩니까? 저희가 정확한 공룡의 이름을 맞힐 수가 없고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발자국 하면은 크게 조각류다, 용각류다, 수각류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형태가 지금 다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용각류라고 말씀을 드리면 목이 길고 몸집이 큰 초식 공룡들을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용같이 생겼다는 건가요? 용같이? 용용자 쓰면서? 아, 뭐, 그런 건가요? 일단은 그 용자는 맞지만 이제 몸집이 좀 크고 네. 목이 길고 머리가 짧은 이제 브라키오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을 대표적으로 쓸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조각류 공룡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로 이쪽 고행을 했던 초식 공룡인데 이 발자국의 형태가 이제 발자국 세 개가 삼지체 형태로 뚜렷이 나타납니다. 이 초식 공룡도 마찬가지로 발견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육식 공룡인 수강류입니다. 수강류 발자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톱 끝에 굉장히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서 육식을 했다는 걸 쉽게 누군지 알 수가 있는데 요 세 가지 형태들이 다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금 황당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부위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듯한 그런 지질 탐사 이런 것도 했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저희들이 이제 표적학적인 조사를 하다 보면 네. 그 지층이 형성되는 과정이나 당시 1억 년 전에 어떤 상황을 갖다가 저희들이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이제 뭐 목탄이 아마 그 인근 지역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지만 예. 석탄에 관련된 그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 그거는 조금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청취자 질문이 지금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7413님인데 반구대 암각화에 카이네틱 댐, 이동식 댐 설치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면 이 화석 보존에는 공룡 화석 보존은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아, 글쎄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 문화재위원회라고 있어서요. 네. 심의사항에 따르게 돼 있는데 아. 일단은 거기에 대한 그 최종 결론은 네.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조사 기간 더 남아있죠? 예, 저희가 지금 현재 90% 공정률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네. 아마 12월 말까지 네. 완전히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예, 추가 발굴될 가능성 뭔가 있습니까 또? 지금 거의 다 그 화상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나온 발자국 알고는 아마 추가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임종독 학예연구관이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냉철한 법의 논리로 풀어봅니다. 법, 아는 만큼 보인다. 네,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는 법무법인 테일의 배승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쌍용 자동차 문제, 이 정치권에까지 이렇게 가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2009년 올해 정리해고에 대한 이제 반대를 이야기하면서 외치면서 77일간 아주 긴 기간이었죠. 파업을 했고 또 이런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또 소송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쌍용차 노조에 대해서 회사 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죠. 이런 판결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노조원 또 노조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법원의 판결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내용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 29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역 민사 1부에서는요. 쌍용자동차와 경찰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치부와 시위에 참가한 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찰에는 13억 원 정도를 쌍용자동차에게는 33억 원
정도를 이제 전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경찰에 무려 13억 7천만 원을 주고 배상하라는 거죠. 또 쌍용자동차라는 사측에 네. 33억 원을 네. 배상하라. 네. 총 46억 원을 노조가 배상하라. 네. 이런 내용이죠. 네. 노조가 이런 돈이 있나요? 실제로는 그치? 노조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불법 파업에 참가한 쌍용 자동차 노조 간부. 간부입니까? 네. 아, 네. 그리고 금속노조 민주노총 간부. 상급단체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일반 조합원에게는 쌍용 자동차나 경찰에서 그 청구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 불법 파업을 주도하는 그 외부 세력에 대한 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지 이것이 노조 전체에 대한 그 지급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러니까 쌍용차 지부 또 여기 같이 참가한 금속노동조합 네. 또는 다른 어떤 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거네요. 네. 왜 이런 청구를 했을까요? 네. 사실 이제 근로자의 근로행위 같은 경우에는 근로 조건에 대해서 노사 측과 이제 사측에 대해서 불일치가 일어나면 이 분쟁 상태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근로자들이 사용자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가장 제일인 게 쟁의행위입니다. 이 쟁의행위라는 것은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이 소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이번 쌍용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 소극적인 부작위 행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무행위 제공을 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측에 피해를 입히고 또 경찰관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런 의미에서 청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주장에 대한 행사는 정당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손해배상을 하라 이런 거였다는 거죠? 네. 이게 좀 핵심이 다른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우선 재판부는 네. 정리해고나 조직의 통폐합 같이 네.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근로조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노조와 단체 협상할 내용이 아니고요. 네. 만약에 이것이 단체 행위의 교섭으로 보더라도 지금 네. 이번 행위는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불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폭력적인 거. 이 쌍용차 노동조합의 이제 파업으로 인해서 해고자도 그렇고 네. 또 가족들도 많은 부분이 자살하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보도들이 참 잇따르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 당시 이런 안타까운 이제 보도도 잇따른 과정에서 또 이 쌍용차 노사 문제가 완전히 풀리지도 않았는데 또 노조에게 이렇게 배상을 하라. 이 근거가 앞서 설명한 대로 단순히 파업 그 자체만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업을 할 만한 사항이 아니었고. 아, 파업 사항이 아니었다. 아니었고, 네. 그리고 이제 파업을 하더라도 네.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네. 이 불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 이 근데 이 경우에는 불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을 노조 측이 한 것이고 사실 노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네. 이 노조 간부. 그리고 쌍용차가 노조 활동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투입된 외부 세력에 대해서 이걸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조합원에게는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외부 세력이라 그러면은 네. 이 누구 이렇게 다 적시를 합니까? 네, 지금 이 11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 110명이요? 네, 연대에서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이건 특정이 됐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들을 다 증거를 체증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 측에서 이 노조 간부를 특정해서 네. 그 불법 파업을 유도한 간부들에게 청구를 한 것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소장에서 누구 그러면은 사진도 다 이렇게 붙여서 하나요? 아, 실제 그런지 네. 안 그런지를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아마 이 사건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손해를 네. 실제로 손해액이 55억 원이 넘었습니다. 네. 네, 그럼 사측에서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꼈을 것이고요. 77일간 55억 원의 손해를 받기 때문에 회사 네. 측에서는 또 노조 간부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 외부 인력도 네. 지금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잖아요. 네, 그 외부라는 것이 결국에는 금속 노조나 민주노총 간부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네. 그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에서도 있었나 보죠? 네. 울산 지방법원에서도 현대자동차 노조가 울산 공장을 무단점거하는 사안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조합원 11명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고요. 현대자동차가 또 따로 노조 간부 3명에게 두 건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는데 여기서도 총 3명이 4억 원을 배상하라 이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왜 이렇게 비슷한 판결들이 나온다고 봐야 될까요? 실제로는 이제 노조 입장을 안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파업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노조가 이제 강성 노조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런데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경우에는 실제로 해외 공장을 세워버렸어요. 노조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국내 공장의 생산성이 해외보다도 낮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이런 노조의 반대로 인해서 이 차질을 빚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이제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법원도 법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자. 그러면 쟁의 행위를 할 만한 조건인가. 이게 근로행위인가부터 근로조건인가부터 이제 판단을 하고 근로조건이 아닌데 이거를 쟁의행위로서 투쟁하겠다는 거는 일단 불법이고요. 그리고 지금 강성노조나 현대자동차나 쌍용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노조 활동을 보시면 뭐 총도 들고 이 새총인데요. 그림남 새총도 들고 불도 지르고 그렇게 해서 회사 측에 불법이 많아서 법원에서는 좀 원칙적인 판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말하는 원칙적인 판결이라는 것이 이제 불법성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 노조원 전체가 아니라 실제 이 간부들과 외부 세력, 이 노조 활동을 증폭시키는 외부 세력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거죠. 실제 이런 노조 활동을 하는 그런 간부들 입장에서 네. 보면은 이번 판결이 상당히 좀 충격적일 수도 있겠어요. 예, 그렇죠. 이때는 책임을 지라는 거죠. 이런 불법 파업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실 이 노조, 이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회사와 노조 측이 거의 합의가 됐던 사안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쌍용차 직원의 뭐 가족들은 이 정치권 개입에 대해서도 제발 나가달라. 우리 거의 합의가 됐다. 이런 사안이었는데, 강성 노조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 폭력적인 사태를 좀 번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노동자 입장 또는 네. 노조 입장에서 보면은 네. 또 사측에 여러 가지 단체로 요구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노동 3부간에 바탕을 둬서. 네. 우리 헌법 33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 노조 측에서 하는 쟁의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죠. 그렇지만 이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그 방법이 폭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니까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의 바탕을 둔 정당한 권리 행사 네. 이런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이번에 보면은 법원이 아주 중벌을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돈 문제가 이렇게 수십억 원이 얽혀 있으면은 이 개인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이게 노조원 개인이 아니라 네. 노조원 간부들. 간부들도 마찬가지로 무슨 돈이 있겠어요? 만약에 노조 간부라면 사실 네. 회사 측과 이제 상생의 조건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이런 불법적인 파업은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경하게 대응을 한 것이고요. 노동자 측에서 이렇게 기금을 모아뒀다고 해도 이렇게 뭐 금액이 수십억 원이면 노동조합 그 자체에서 보는 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은 드는데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어제 TV에서 독일의 자동차 공장이 나오는 걸 봤는데요. 네. 거기서는 이제 네. 자동차 노동자들을 네. 마에스터라고 칭해서 장인. 네, 장인으로. 네. 그렇게 키워야겠다. 네.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장인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노조와 회사 측 간에 이런 공조가 잘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강성 노조가 발전한 것도 사실은 이 하청 불법 하청부터 시작해서 비정규직 네. 문제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해외의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강경한 대응책을 하질 않아요. 손해배상도 예. 청구하지 않고요. 네. 과압류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좀, 올마있다고 할까요? 골마있다고 할까요? 네. 노사관계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풀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네. 자, 이 양측이 좀, 이 골마 터지기 네. 전에.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이 골마 있는 상태를 좀 더 해결하라는 그런 노력이 더 네.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쌍용자동차 파업이라는 것이 보면은 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노사 문제 한 상징처럼 보이는데 또 정리해고에 맞서서 파업했던 거 아니겠어요? 사측에서는 또 정규직으로 네. 채용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전반적으로 이 쌍용차 이 문제 어떻게 좀 가면 좋은지 한번 네. 정리해 보실까요? 그 우리 지금 노동계의 큰 흐름이 우선 비정규직을 해결하자는 문제로 가고 있고 그 차별 예. 문제를 이제 뭐 해결하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결국 이 쌍용차도 불법은 회사 측에서 비정규직을 그냥 해고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회사 측과 노조 간의 공생을 이뤄서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 해외 공장으로 나가는 것도 현대자동차 해외 공장으로 나가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노조 때문이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면 이제 노조원과 회사 측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유연하게 네. 서로 좀 양측의 양보 서로 간에 뭐 지금은 골마있지만 네. 누구 한 발은 결국 양보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미래로 가야죠. 네. 네. 현재 갈등에만 머물지 말고.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상생의 관계에서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너무 그렇죠. 원론적이지만 사실 네. 그렇죠. 예, 길게 네. 보면 결국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미국의 경우에도 이런 강성 노조 때문에 그 공장들이 다 체코나 뭐 브라질이나 결국에는 미국에는 공장이 없어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 자동차 시장 결국 우리 핵심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좀 상생의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승희 변호사님, 법무법인 테일의 배 변호사님과 함께 쌍용차 노사 관련된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노사 문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네, 오늘 뉴스가 참 많은 날이었는데요. 그중에 하나였죠. 여러분과 함께한 Yes or No 질문. 12.3 부동산 후속 조치 효과가 있을까요였는데요. 7031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No입니다. 부동산 대책 효과 없습니다. 거품을 더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셨고요. 0034님은 Yes입니다. 분명 중산층이 더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당첨자 한 분 선정했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7031입니다.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화요일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